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이번엔 여성스러운 밥 먹는 스타일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차분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귀 약간 위에서 뚜껑머리,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양옆에 머리들 빼고 먼저 이렇게 모아 잡아주세요. 모아 잡으셨으면 가운데 머리를 한쪽으로 베베 꽈주세요. 꼬으신 후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가운데 머리 잡아주시고, 오른쪽 머리를 적당히 빗질 해서 나머지 손가락에 넘겨주고, 또 왼쪽으로 꽈주세요. 꼬신 후에 왼쪽 얼굴 쪽 옆머리, 남아있던 머리를 다시 뒤로 가지고 가서 엄지검지로 가운데 머리 잡고 있었으면 나머지 손가락으로 또 받아주세요. 받아주신 후에 이번엔 오른쪽 머리를 왼쪽으로 감싸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로 묶을게요. 묶으셨으면 양쪽 얇게 잡고 살짝만 당겨주시고, 가운데 머리들 살짝 꼬집꼬집, 옆머리도 살짝 꼬집꼬집, 자연스럽게 약간 흐트러져 보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밥만 묶은 정말 간단한 머리인데,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고무줄 보이면 안 이쁘니까 머리카락 얇게 잡고 고무줄 한 줄을 검지 중지 끼워 넣고 두피 쪽으로 두세 바퀴 돌려주신 후에 엄지 검지로 남은 꼬랑지를 쏙 넣어주세요. 넣으셨으면 고무줄 빼고 엄지 검지가 나머지 꼬랑지 머리를 밑으로 쏙 빼주신 후에 정리를 하시면 고무줄은 숨으면서 꼬랑지는 사라졌죠? 그냥 질끈 묶은 머리랑 비교하니까 느낌이 훨씬 더 다르죠? 이 머리에 직캐핀만 꽂아줘도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엔 이마 양쪽 끝, 양쪽 이마 모서리에서 뒤통수로 머리카락을 가운데만 구분하신 후에 가볍게 빗질해서 묶어주세요. 묶으셨으면 꼬리빗 있죠? 꼬리빗의 이런 빗살 부분이 바깥으로 가게 묶은 머리 가운데 꽂아주세요. 이렇게 빗살이 바깥으로 가게 꽂아주셨으면, 오른쪽 얼굴 옆에 머리를 얇게 한줄 가지고 와서 빗 너머로 보내주고, 왼쪽 얇게 가져와서 빗 너머로 보내주고, 또 얇게 가지고 와서 보내주고, 얇게 가지고 가서 보내주고, 얼굴 옆에 마지막 머리도 보내주고, 보내주고, 이제 1번으로 묶어놨던 머리를 따로 구분해 주시고, 얼굴 옆에서 가져온 머리들을 묶어주세요. 묶어주셨으면 양옆에 머리들 얇게 잡고 위로 두피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당기시고 이제 이 빗은 빼줄게요. 그리고 앞으로 보내놨던 가운데 머리도
내려주세요. 얼굴 연머리들이 다 끌려 올라가서 조금 지저분했죠? 얘네 잘 치워주고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뒤통수나 위에 머리가 너무 납작하죠? 꼬무줄들 잘 잡고 또 꼬지꼬지 옆에 머리들도 살짝 꼬집꼬집 약간 늘어뜨려 놓으니까 훨씬 낫죠? 귀 뒤에서 반묶음을 하면 약간 처져 보이거든요? 약간 영해 보이게 대각선으로 위에서 머리를 구분해 주세요. 이제 이 머리들을 그냥 안 묶고 따을 거예요. 예쁘게 안 따으셔도 되는데 조금만 짱짱하게 따주세요. 자, 따으셨으면 이제 왼손 검지 중지를 딱히 시작한 밑에 시작점이 되고 얹고 이 손가락들이 위로 왼쪽으로 밑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았으면 오른쪽으로 잡고 있던 꼬랑지 머리를 살짝만 당겨서 짱짱하게 해주시고 이제 이 머리들을 감아주세요. 두피 안쪽으로 돌돌돌 감아주시고 왼손에 감겨있던 이 머리를 밑으로 살짝 펼쳐주세요. 양옆으로 눌러잡고 양옆에 머리를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정수리 너무 납작해지지 않게 살짝 꼬집꼬집 이렇게 해주시면 꼬무줄 없이 핀 두 개만으로 예쁜 반묶음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머리에는 또 비녀가 잘 어울려요. 방금 꽂았던 핀들 빼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U자 비녀 꽂을게요. 약간 바깥을 향하게 비녀 들어가고 반대편으로 나오고 비녀 꽂으니까 느낌이 또 확 틀려졌죠. 오늘 영상이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